해서 발표를 할 겁니다. 역시 그 질문과 답변 시간이 너무 좀 늦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세계 암호화폐 결제시장과 페이 크립토라는 제목으로 하이브리드 김광현 대표께서 말씀하시고 역시 5분 정도 질문과 답변이 있을 겁니다. 궁금하신 것들 5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지만 핵심적으로 질문하실 것들 준비하셔서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업체를 상담폰에서 상담을 하시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블록체인 스타트업의 신근영 회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근영입니다. 날씨가 조금 더운 것 같고 봄이 벌써 이제 뭐 여름 가나 싶은데 우통 좀 벗어내겠죠? 자, 여러분 그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는 다들 개념을 아시죠? 그 개미들이 이제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서 중개회사를 통해서 지원을 투자해주고 돈을 빌려주고 하는 걸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에 관계돼가지고 이제 그 사실은 왜 이런 행사가 마련됐냐 하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지난 1월 15일자로 크라우드 펀딩 방식을 통해서 지원을 누구나 인터넷에 광고하던 신문 광고하던 누구나 15억까지는 투자금을 모을 수 있게 법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암호화폐하고 블록체인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 중개회사들이 사실은 정부의 어떤 이제 압력에 의해서 그 크라우드 펀딩의 대상으로 접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법에 있는데 금지에 있는 것도 아닌데 그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이 블록체인 암호화폐 스타트업들이 자금을 모을 수 있는 길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그걸 막지 말아달라고 하는 어떤 소원을 내기 위해서 샌드박스를 통해서 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크라우드 펀딩 제도의 현황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저희 협회가 어떤 방법으로 이 크라우드 펀딩을 갖다가 통해서 우리 블록체인 암호화폐 ICO 하는 이런 그 스타트업들이 그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갈 것이냐 하는 저희 협회의 어떤 생각 이런 걸 밝혀드리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좀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왜 안 넘어가냐? 뭐 빼는 거나. 자, 크라우드 펀딩이 지난주입니다. 4월 12일자로 금융위원회에서 저기 그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자금을 모은 지표가 나왔는데요. 417개 스타트업에 755억 원이 투자됐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지분 투자로 들어간 게 331건에 526원, 한 회사당 평균 1.6원이 들어가, 1.6억 원이 들어갔죠. 그래서 전체 모은 돈의 70% 정도가 지분으로 돌아갔고, 프로젝트, 예를 들어서 영화 같은 거 찍을 때 자금을 크라우드로 조달해가지고서 영화 찍고 하는 그렇게 돈을 빌려주는, 이런 걸 들어온 게 채권 투자 약 30%입니다. 이게 이제 현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펀딩을 성공해서 돈을 받은 업체의 평균 업력이 40개월입니다. 그러니까 3년 4개월 정도 버티고 살아남은 기업들이 돈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어떻게 따지고 보면 초기 창업, 즉 이러고서 이제 금융위원회 발표 자료는 초기 창업 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으로 쓰였다는 게 3년 4개월 지났으면 초기 창업 기업은 아니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의 엔젤 투자가 되게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자 수는 3만 9천 명입니다.
그래서 실투자자를 갖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2만 명에서 3만 명 수준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인당 평균 200만 원 정도 투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 걸 제가 교체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현황이 이렇게 하는 걸 보여드리고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자, 두 번째로는 올해 들어서는 금액이 좀 늘었어요. 평균 2.6억으로 늘었는데 왜 그랬냐? 가장 큰 게 한도가 작년까지는 7억 원밖에 못 모았어요. 올해는 15억 원까지 모으게 됐기 때문에 한도를 갖다 풀로 이제 초과해가지고 15억을 다 모은 이런 사례가 나오더니까 평균 금액이 좀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 이런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자금 조달 시장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 또 돈을 빌려간 거는 또 공시를 통해가지고 관리하겠다고 하는 정책이 발표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관련 자료들이 있고 이 자료는 저희 호텔 홈페이지에 띄워놓을 거니까 언제든지 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법이 몇 가지 바뀌었습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여기에 오신 분들하고 이제 우리 참여 기업들한테 제가 다 설명을 드리려고 해가지고 왔는데 앞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중소기업한테까지 확대를 하겠다. 그 다음에 그 코넥스라고 있습니다. 옛날에 제3시장에서 코스피 및 코스닥 밑에 코넥스 기업도 거기 성장하고 3년 동안은 크라우드 펀딩을 갖다가 허용해 주겠다. 결과적으로 엔젤적인 투자를 통한 스타트업들에 대한 투자가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하고 코넥스 같은 기업이 가져가는 그런 정책을 갖다가 거꾸로 가는 정책을 핀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여기 개선된 내용이고 여기다 이제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정책 투자자 자격을 확대를 했는데 뭐 보면은요 저기 그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려주고 한도가 기업당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올려주고 사실은 실제로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그게 도움되는 제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사행성 금융보험 이런 거 빼놓고 나서는 다 펀딩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지금 이제 마련되고 있는데 이렇게 돈을 모을 수 있는 이 시장에 블록체인이라는 이름만 달아도 접수가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설명드리기 전에 일단 우리나라 그 스타트업들에 대해서 일반인들의 투자가 어느 정도 이제 들어오고 있느냐 하는 것 같아 제가 설명드리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증권 계좌 수가 2,700만 개 정도까지 늘었습니다. 계좌가 2,700만 개인데 그 2,500만 개 정도 이상 되는 계좌가 잔고가 10만 원 이상 6개월 내에 한 번이라도 거래가 된 게 2,500만 개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그 실제로 투자자 수는 한 500만 명 정도 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5개 정도의 증권사를 거래하는 이런 구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여기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주식을 사고 팔고 내가 재산을 늘리고 저기 연금이나 급여나 이런 거 말고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겠다고 하는 사람이 500만 명이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돈을 사실은 굴릴 데가 없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러면 P2P 투자 아시죠? 돈을 빌려주는 거.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서 사람들한테 빌려주고 이제 중금리를 받아서 이자를 그러니까 그 이자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내겠다는 사람이 약 한 40만 명 정도 있습니다. 근데 크라우드 펀딩으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2만 명에서 3만 명 수준의 투자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실제로 그 크라우드 펀딩 중개 회사에 실제로 저기 그 지분 투자해주는 단적이고 그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몇 명 된다고 얘기할까요? 이거 맞추시는 분한테 제가 상품권 하나 쏘겠습니다. 저희 회사가 상품권 회사니까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몇 명 정도 될까요? 엔젤 순수 투자자. 자, 보세요. 500만 명, 40만 명 있으니까 이 자기 그 이 비상장 기업 스타트업에 투자해가지고 이 회사가 잘 되면 내가 벌겠다고 하는 사람들 몇 명이나 될까요? 5천 명.
만명? 만명. 5천명. 만명. 10만명. 100만명? 40만명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만 되면 이런 자리 없어도 됩니다. 만명, 만명. 이거요. 만명. 2천명입니다, 2천명. 그 사람들이 실제로 투자하는 사람이 2천명밖에 안 되고 한 군데 우리나라 대형 1, 2, 3등이 보면 그런 투자하는 사람들이 50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엔젤 투자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뭐냐 그러면 왜 ICO가 저기 그 우리나라에서 난리 버거질 쳤느냐. 스타트업들이 돈을 조달할 방법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코인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투자가 빨리 회수가 되니까 투자자가 많이 들어왔던 겁니다. 이거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죠. 우리나라 그 벤처 캐피탈, 혹시 여기 벤처 캐피탈을 보신 분 계세요? 없죠? 욕 좀 해도 되겠네. 우리나라 벤처 캐피탈은 벤처라는 말을 빼야 됩니다. 자산 운용사. 최소한도 시리즈 B 이상. 어느 정도 회사가 커서 성장 가능성이 보이는 회사만 찾아다녀요. 엔젤 투자가 아니잖아요. 나라에서 일정 부분을 투자하라고 한도는 줘도 투자 안 해요. 이게 현실이에요. 또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 자기가 사업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저축했던 돈, 엄마 아버지가 협박해가지고 돈 꺼내고 우리 아들이 사업한다고 저 협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지금 새끼 같은 줄 알아서 뭐 그래요. 집안이 좀. 이제 그런 것서부터 저희 친구들끼리 돈 모아서 하는 거에서 해봐야 이제 기부신보에서 5천만 원 1억 지원받는 거. 그거 외에는 자금 조달해서 투자자를 갖다 모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아닌 안전 투자 위주로 벤처 캐피탈이 하기 때문에 저는 벤처라는 말을 빼라. 그냥 너희들은 자산 운영사지 무슨 벤처냐. 벤처 캐피탈들은 상장 가까이 내일 모레 상장하는 회사 찾아가가지고 돈 넣겠다고 사정을 해요. 벤처 캐피탈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직은 투자 문화가 그만큼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엔젤 투자 부진의 원인은 그 사실은 VC만 욕할 것도 아닌데요. 투자 수익률을 따져요. 나라에서 돈 빌려주고 매칭 펀드라고 벤처 캐피탈을 갖다 설립을 하면 절반 정도 자금은 나라에서 대주거든요. 50%를. 근데 거기서 이제 그 투자했는데 실적이 뭐냐, 손실 얼마나 받냐. 그러니까 안전 투자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국가의 지원 체제가 부족하고요. 결국은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관치금융으로서 사실은 정부의 눈치 봐가지고 누가 정치권 쥐를 잘 타느냐에 따라서 은행장이 되고 안 되고 이게 뭐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뭐 근데 우리나라 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습니다. 뭐 이해할 만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숨통은 터지고 터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답답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 그 금융권 욕을 좀 많이 하는데 계속 찍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근데 엔젤 투자들이 투자 안 하는 게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보통 스타트업 출발해 가지고 IPO 해 가지고 성장하는데 평균 12년 걸립니다. 투자하고 12년 기다려야 돼요.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절에 ICO 광풍이 그래서 나타난 거죠. 아 가서 코인 받아서 풀면은 내가 회수할 수 있으니까. 이 제도를 살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회수가 빨라질 것 같으면 투자자들이 늘어나서 산업의 선순환 과정이 오는데 그걸 갖다 못하게 만든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정부한테 계속 저희가 요구하는 게 체계적인 ICO 가이드라인 빨리 내놔라. 근데 안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는 STO 샌드박스 신청을 어떻게 할 거냐.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15억까지 걷기로 했으니까 15억까지는 STO를 허용해달라. 근데 STO라고 하면 이게 사실은 이게 시큐리티 토큰이 될 것 같으면 지분이 되죠. 이제 금융법에 제한을 받습니다. 사실은 말은 이렇게 표현하고 실제로는 지분 투자를 받고 주주로 들어오면 주주한테 코인을 많이 주면 되겠죠. 나중에 시장에서 ICO나 또는 이제 IEO나 이렇게 저기 그 자금을 조달하는 사람보다는 주주들한테는 내부 사니까 많이 줄 수 있잖아요. 정상적으로 지분 투자를 받자. 근데 블록체인 한다 그러면 클라우드 펀딩 접수를 안 해주니까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막지 좀 말아달라. 그것만 요청하는 거예요 저희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아이드라인을 제정하니까 여기 저 적격 투자자를 그러니까 도입을 해서 그렇게 하되 15억까지만 하되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그 15억의 샌드박스에 신청을 하면서 뭘 할 거냐 그러면 그 STO 적격 투자자 제도를 갖다 도입을 해달라. 그러니까 여기 그 블록체인 쪽에 투자하려고 그러면은 어느 일정 수준의 재산이 있거나 미국 같으면은 미국에서는 저기 그 이 ICO에 투자하는 사람은 적격 투자자로 한정을 뒀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램이 그 적격 투자자, 그 적격 투자자들만 돈을 모은 게 2조가 넘게 모았죠. 그러니까 미국은 적격 투자자가 최소한도 예를 들어서 금융자산이 100만 달러 이상, 그 다음에 뭐가 얼마 이상, 1년의 수입이 얼마 이상, 이런 자격이 있으면 어디든지 투자할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그 사람의 재무상태나 이런 걸 봐가지고. 근데 우리나라는 좀 까다롭게 되어 있는데, 연락까지 좀 만들어 달라. 그 다음에, 벤처 캐피탈 보고, 제발 안전자산만 하지 말고, 엔젤 투자 좀 의무적으로 무조건 해라. 손실나도 좋으니까. 이것도 좀 풀어달라. 이런 걸 갖다 좀 저희가 이제 강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는 15억까지만 하겠다. 그리고 나서, 그 15억 이상에서도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할 때는, 그 다음에는 일반인한테 돈을 무겁게 받고 법적으로 기관 투자자, 벤처 캐피탈, 적격 투자자한테만 거둬라. 너희가 법을 그렇게 만들어주면 될 거 아니냐. 그 스타트업들이 15억을 걷어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외 투자자한테 돈 걷는 거 아무 소리 하지 마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갖다가 같이 묶어가지고 샌드박스에 제안을 할 생각입니다. 그냥 무조건 해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합리적인 유형을 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신에 이제 이렇게 하는 대신에 규제도 만들어라,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금융상품이 하나니까 가이드라인과 규제를 만들어 달라. 우리가 범법을 해가면서 사업을 할 생각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이 사기꾼들하고 좀 차별화해서 여기 우리 좀 대응해달라. 그래서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제발 좀 사정사정 해가면서 저희가 제가 이제 그 한번 읍소를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한 12개 회사가 지금 여기 모여 있습니다. 같이 연명을 해가지고 제안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드릴 말씀은 많지만 그 이런 제도를 내는데 어저께 금감원의 그 핀테크 저기 그 담당 지원하는 그 총괄하시는 그 단장님이 이제 그 저희 단톡방에다 글을 올리셨어요. STO가 어려운 이유. 물론 이제 저희는 좋아하고 저도 이제 아주 친하니까 이제 우리 그 스타트업에 대한 좋은 얘기를 해주셔서 올리는데 결론은 STO 안 된다 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죠? 다이슨입니다. 날개 없는 선풍기. 자, 다이슨이 저 진공청소기를 만드는데 몇 번 정도 모델을 개량해가면서 몇 번 정도 이거 수정을 해가면서 만들었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이것도 저기 그 상품권 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맞히는 사람이 없으세요? 몇 번 정도 저 모델이 나오기 위해서 다이슨이 얼마나 많은 수정을 했느냐? 1000번? 5만 번? 1000번이요. 5만 번? 어느 분이? 1000번. 만 번이? 근데 모델을 만 번을 바꾸려고 그러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상식적으로. 근데 이걸 갖다가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다이슨이 그 저기 올해 매출액이 작년 매출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기 상품 만들어서 저런 가전 팔아서 번 게 얼마냐? 영업이 얼마냐? 우리나라 돈으로 6조 4천억 매출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영업이익은 얼마냐? 1조 6천억입니다. 다이슨의 혁신은 저 진공청소기 하나 만드는데 5,170번에 달하는 모델을 바꿔서 수정을 해갑니다. 꾸준히 바꿔놨습니다. 결론은 뭐냐 그러면 점진적인 변화, 점진적인 발달에 의해서 결국은 혁신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혁신은 축적을 해가면서 나타나는 것이 어느 순간에 쫙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저희가 정부한테 STO 투자에 대해서 요구를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 안 바뀝니다. 대신에 우리가 꾸준히 업계의 목소리를 내고 스타트업의 목소리를 내고 노력을 하다 보면 1년, 2년, 3년 지나다 보면 우리 후손들, 우리 후배들이 일할 수 있는 좋은 풍토가 만들어지는 그런 그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저희가 이런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